우리 꿈나무 선수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것 같습니다. 다시 선수 하고 싶어요. 내년에 치러질 2024 파리 하계올림픽도 만반의 준비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란 차관의 정책도 들어보자. 줄여서 장미란의 정들어TV 진행을 맡은 문체부 강승 사무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체육 관광 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해 주실 장미란 차관님과 그 옆에는 최준규 사무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미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정책과 최준규 사무관입니다. 제가 이런 촬영이 처음이라서 되게 떨리지만 그래도 방송 경력진인 차관님만 믿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차관님, 방송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요? 네, 너무 기대치 않았는데 너무 댓글 중에 네. 우리 코스트로드7886님이 응원 세게 들어갑니다라고 저희 파일럿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역시 차관님의 인기는 대단하시네요. 방송 사무관님에 대한 댓글은 없나요? 뭐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주제가 바로 국가대표 양성입니다. 국가대표 하면 바로 차관님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주제 듣자마자 사실 또 제가 막 바로 태릉선천 시절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국가대표를 꿈꾸던 우리 꿈나무 선수들이 이 방송을 본다면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궁금한 정책을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양성, 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네, 크게 우수선수 양성 지원과 선수촌을 운영하는 그 두 가지 지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운동을 막 시작했을 때는 청소년 대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대표하면서 기록이 늘어서 국가대표가 돼서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을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어진다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양성 지원 사업은 우수선수 양성 체계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서 각종 주요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이제 안정적인 훈련을 지원받는 이제 사업이군요. 그럼 먼저 우수 선수 양성 지원 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수 선수 양성 사업은 선수와 지도자의 어떠한 그 수당과 또 국내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내외 훈련 지원은 국가대표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45개의 하계 종목과 7개의 동계 종목을 대상으로 선수촌, 입촌과 촌외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선수 때 외국으로 국외 전지 훈련을 갔거든요. 그 국외 전지 훈련으로 발생하는 그 비용 지원은 물론이고요. 세계 정상급 국제대회와 훈련 지원 체계가 우수한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외국인 지도자도 초청해서 그렇게 선수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경기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제 최적화된 서비스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진천선수촌에서 메디컬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올해 국가대표 수당의 지원 내용이 좀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좀 안정적으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선수 수당을 기존 1일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다시 선수 하고 싶어요. 네. 네. 촌외 훈련 숙박비도 이제 하루 자는데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좀 현실에 맞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트레이너 또 전담팀의 계약 기간도 이제 11개월에서 12개월, 1년으로 늘어나 이제 상근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리후생비와 퇴직적립금도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후보 선수들에 대한 지원도 달라졌는데요. 이제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 전문 지도자를 9명을 증원을 해서 훈련 지도에 대한 효율과 전문성을 높여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수당과 이제 훈련 지도는 아주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진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딱 특화된 사업이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차관님께서 이 방송을 보면 이제 국가대표를 이제 꿈꾸는 이제 꿈나무 선수들이 더 귀를 쫑긋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꿈나무 선수들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먼저 우리 저기 꿈나무 선수들이 문화체육관광부 TV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종목별 동계 하계 합숙 훈련 기간 그 기간 동안 각각 14일씩
숙박비라든지 또 식비, 시설 이용료 등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합숙 훈련을 할 때 기본 체력 강화라든지 또 기초 기술 훈련, 또 기본 소양 교육도 우리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수한 경기력을 보인 선수들한테는 그 선진국에서 실전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영재특별훈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재특별훈련은 세부 종목별로 우수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우수 훈련 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선수와 지도자 항공료 그리고 숙박비 등을 이제 1인당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그 꿈나무 선수 육성은 곧 우수 국가대표 육성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꿈나무들이 많이 보고 뭐 큰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장미란 차관님의 사인이 담긴 캐틀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로즈란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이제 캐틀벨을 받으신 시청자분들도 이제 캐틀벨을 활용해서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이제 맨몸으로 사무실이나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당연히 가르쳐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촬영 끝나고 제가 보여드리기도 하고 우리 최준규 사무관님하고 또 강승 사무관님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최준규 사무관님이 퀴즈 내주시죠. 문화체육관광부는 꿈나무 선수와 청소년 대표, 후보 선수를 단계별 지원과 선수촌 운영 지원을 통해 이것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차관님 힌트 한번 주시겠어요? 너무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 선수 시절 이것을 했었고요. 특히 또 배우 하정우 씨가 출연하는 영화 제목에도 있습니다. 차관님은 이것을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제가 이것을요? 10년 했습니다. 네, 딱 10년 했습니다. 자, 이것 퀴즈의 정답을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유튜브에 이제 댓글로 올려주시면 세 분을 선정해서 장미란 차관님의 사인이 담긴 캐틀벨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차관님, 지금까지 국가대표 양성 정책 중에 우수선수 양성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선수촌 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곳으로 충북의 진천선수촌, 또 서울의 태릉선수촌, 또 강원도의 태백선수촌과 평창 동계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가대표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또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훈련시설과 부대시설, 또 숙소, 이런 전문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에 출전할 때 현지의 사전 훈련 캠프와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일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2024 파리 하계올림픽도 만반의 준비 중입니다. 특히 파리 하계올림픽은 2022년에 MOU를 맺었는데요. 그래서 장소를 선점했고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전국에 많은 선수촌이 있는데 차관님께서는 선수촌 중에 혹시 주로 어디서 훈련하셨나요? 네, 저는 태릉인입니다. 네, 태릉 선수촌이 1966년에 지어져서 또 더 많은 선수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진천 선수촌을 2017년에 개촌을 했는데요. 이렇게 훈련시설을 건립하고 또 시설을 개선하는 일도 선수촌 운영 사업 중 하나입니다. 네, 제가 시설 개선의 사례를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진천 선수촌의 경우에는 브레이킹 댄스 훈련장과 3대3 농구 훈련장을 신설하여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 하계올림픽 신규 종목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제1육상장에 전천후 육상 트랙을 조성해서 비나 눈이 와도 제약 없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올해 4월에는 평창 동계 훈련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센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설상 또 썰매 종목 전용 훈련장이 없어서 우리 선수들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를 임대해서 활용을 해왔는데요. 성공적으로 치러진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활용해서 조직위원회의 그 주사무소를 우리가 평창 동계훈련센터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개소되면서 훈련 편의가 또 향상되었고요. 첨단 의과학 장비가 도입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계 스포츠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창 동계훈련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고요. 내부에는 남녀 선수의 숙소, 메디컬 센터, 웨이트장, 식당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주로 스키, 바이애슬론,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선수들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설상 썰매 종목 선수분들이 좀 더 이제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네요. 맞습니다. 집중만 하면 됩니다.
SNS로 들어온 정책 질문에 차관님께서 직접 답해주시는 장미란 차관이 답한다 장차답 시간입니다. 최진규 사무관님, 오늘 주제에 맞춰서 체육 관련 질문을 가져오셨죠? 네, 블로그 댓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지0402님의 질문입니다. 사관님, 개인의 체적 상태를 국가에서 무료로 측정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 이거 혹시 아무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민지0402님이 그 국민체력 100에 들으신 것 같아요. 그 국민체력 100에 참여하시면 그 여러분의 체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해주고요. 또 체력 수준에 따라서 국가공인 인증서도 발급을 해줍니다. 만 4세에서 6세 유아기하고 만 11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국에 있는 그 체력 인증센터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체력 인증센터는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네, 체력 인증센터는 전국적으로 7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까운 센터는 국민체력백 누리집에서 위치와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요? 네. 전 전보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간 것 같아요.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만 아쉬운 거 아니죠? 네. 네, 저도 이전에 그 국가대표였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여러분께 관련 정책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뿌듯했고요. 우리 또 다른 기회에 우리 우수선수 육성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릴 기회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도 마지막 인사 드리시죠. 장미란 차관님 덕분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 이 정책을 유튜브로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 이제 차관님께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제게 만약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이번 기회를 살려서 지금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사무관님, 이제 장미란의 정드러 TV 마무리입니다. 시그니처 동작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란 차관의 정책도 들어보자. 안녕. 시선을 정해서 거기를 딱 쳐다보고 둔부를 백업해서 바른 자세를 해주세요. 손을 하나 들고 옆으로 이렇게 한번 밀어봐 주실게요. 오른쪽 20개에서 30개 반대도 20개에서 30개 정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해요. 어느 쪽은 더 잘 되고 어느 쪽은 조금 안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곳을 10개 더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5세트를 한번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이 사이드 근력을 좀 강화시킬 수 있고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고.